요즘 건강인의 가장 큰 낙은 바로 춤을 추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음악에 맞춰서 땀을 흘리고 춤을 추다 보면요, 스트레스 다 풀리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에너지가 넘치는 오운이 건강인. 하지만 과거에는 지금과 달리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았답니다. 10년 전쯤인데요. 갑자기 제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무기력해지고 기운 없어지고 열도 올랐다가 내려갔다 하고 등얼이 뭐 온몸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이 나고요. 그게 알고 보니까 갱년기 시작이더라고요. 수시로 열이 오르락내리락하며 잠 못 드는 밤을 보내야 했고 혈액순환에도 이상이 생겼다는데요. 게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8kg 가까이 늘었고 관절 연골이 파열되며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한번 시작된 갱년기는 끝날 기미가 안 보였다는 것. 갱년기 증상이 무서운 게 어느 정도 나아서 완화가 됐는가 싶었는데요. 나중에 또 반복이 되면서 그 증상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7, 8년은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안면홍조, 발안, 불면증 등 갱년기 증상이 1차로 찾아온 후에 2차, 3차 갱년기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유는 갱년기가 만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7, 80대까지도 갱년기 증상으로 고통받을 수 있으므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합니다. 8년 가까이 반복된 만성 갱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활 습관을 바꾸며 노력한 건강. 그 결과 현재는 갱년기를 극복하고 가장 큰 스트레스였던 체중. 꾸준한 노력으로 8kg 감량에 성공하며 자신감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허리 둘레 역시 66cm를 유지하고 있는데 과연 건강인의 1% 기밀은 무엇일까? 운동 후 곧바로 집으로 돌아온 오은이 건강인. 집에 들어오자마자 주방으로 향하는데요. 운동 후 갈증이 나서였을까? 냉장고에서 마실 걸 잔뜩 꺼냅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식탁이 아닌 다른 곳인데 그리고선 뭔가를 서로 섞습니다. 이건 뭔가요? 이거는 쌀쌀물하고 탄산수를 1:1로 섞은 세안제인데요. 얼굴도 부드러워지고 무엇보다도 열 내리는데 아주 좋아요. 쌀뜨물 탄산수 세안은 갱년기로 오른 피부 열을 내리고 미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문지르지 않고 톡톡 두드리는 것이 포인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안 후 관리법이 있다는데 앉아서 귓볼을 꾹꾹 누르며 당기는 건강인.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귓볼을 자극하면요, 얼굴 붓기 빠지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인이 꾸준히 하고 있는 귓볼 마사지, 갱년기에 어떤 도움이 될까? 귀에는 우리 몸의 오장육부를 관장하는 혈자리가 들어있는데요. 그중 얼굴과 연결된 혈자리인 귓볼을 지압하듯이 눌러주면 얼굴 붓기 제거와 피부 열을 내려서 안면 홍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분 1초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는 건강인. 특히 식사를 준비할 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인답니다. 오늘의 메뉴는 뭐죠? 오늘은 대아찜하고 들기름 두부구이를 할 건데요. 새우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두부에는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해서 즐겨 먹고 있어요. 항상 제철 음식 위주로 식단을 짜는 건강인. 담백한 새우찜과 더불어서 들기름에 구운 두부까지. 제철 단백질과 채소가 어우러진 건강하고 균형 잡힌 밥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양이 꽤 되는데요. 누가 또 오나요? 왔나 보다. 언니 잠깐만 기다려. 문 열어줄게. 어머, 어서와 언니. 세상에.
어머야, 뭐가 이렇게 맛있는 냄새나? 그게 뭐야? 제주도에서 지인이 좀 줬어. 어머, 맛있겠다. 응. 저희 큰 언니고요, 저희 둘째 언니고요, 저희 친자매예요. 요 근처에 살아서 저희는 이렇게 만나서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놀러도 자주 가고 그래요. 응. 배고프지? 얼른 와. 여기 와서 응, 앉아. 그래. 응, 알았어. 알았어. 아유 세상에 아유, 뭐야 뭘 이렇게 많이 응? 차려놨어. 아유 맛있겠다. 가을은 가을인가 봐. 새우가 새우도 있고. 어머나 세상에 맛있겠다. 야 너 손 대지 마. 내가 그냥 이렇게 깔줄 테니까. 아우 새우 껍질을 까주면 찐사랑이라고 하는데 큰언니 눈엔 아직도 동생들이 어린아이 같아 보입니다. 아유 야 이렇게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해. 너도 많이 챙겨 먹어. 그래서 나도 요즘에 음식을 정말 골고루 잘 먹고 있어. 갱년기 이후에 건강관리를 꾸준히 했더니 얼굴 좋아졌다는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 너무 좋아졌어. 어머 근데 언니 언니 저번에 얼굴 화끈거리고 열난다 그랬더니 요즘은 어때? 아니 내가 얼마 전에 얼굴이 화끈화끈했다가 또 조금 있다 괜찮아지고 가슴도 두근거렸다. 야. 가슴도 두근두근해갖고 아니 이 나이에 내가 갱년기인가 그 생각을 했어. 야. 아니 그게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그래 언니. 그 나이하고 상관없어. 아니 근데 내가 추석 때 그냥 저기에서 그런지 몰라도 열이 많이 오르더라니까 일하고 난 다음에 피로감도 엄청 심하더라. 너무 힘들어서 피곤함이 막 오는 거야. 그거 다 갱년기 증상 아니야? 이럴 게 아니라 언니 저거 한번 작성해봐. 이걸로다가 갱년기 증상을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래? 최근 지속된 갱년기 증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언니들을 위해 건강인이 준비한 갱년기 쿠프만 지수 자가 진단표. 신중히 체크를 해보는데요. 그 결과는 어떨까? 나이는 다르지만 두 언니 모두 심한 갱년기 상태. 반면 건강인은 갱년기 증상이 경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유 나이 어린 네가 얘 점수가 제일 낮고 너하고 나하고는 조금 높다 야. 응? 그러니까. 아우 난 그래도 언니 꾸준히 관리했지. 아유 그랬구나. 언니 잠깐 기다려봐. 이게 언니들한테 어울릴 것 같아. 건강인이 갱년기 관리를 하며 챙기는 것은 무엇일까? 그게 뭐야? 이거 갱년기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챙겨 먹고 있는 갱년기 유산균 YT1인데 이거 먹다 보니까 열 오르는 거랑 우울증 그리고 불면증 증상도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 건강인이 4년 넘게 챙기고 있는 갱년기 유산균 YT1. 갱년기에 어떤 도움이 될까? 갱년기 유산균 YT1의 정식 명칭은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 YT1으로 여성 호르몬의 활성화를 돕는 에스트로겐 베타 수용체 ER2를 발현시킵니다. 이로 인해서 체내에 있는 에스트로겐을 최대한으로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갱년기 유산균 YT1 섭취 시 여성 호르몬 활성을 돕는 ER2 발현량이 증가하였고 갱년기로 증가한 체지방 또한 감소한 것이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아니 근데 우리 왜 이거 수치가 이렇게 높게 나왔어 언니? 아 그러게 말이다 야 너는 그래도 나보다 낫아. 세상에 언니 밥 맛있게 먹었지? 너도 이리 와. 이리 와 앉아 너도 쉬어. 밥 먹고 그렇게 앉아 있으면 안 돼. 내가 재밌는 운동 하나 알려줄게. 그래? 자 언니 이거 하나씩 받아봐. 어머 웬 우산이야? 웬 우산이야 진짜. 자, 일단 일어나봐. 그래. 노적기 운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 둘, 하나, 아, 둘. 이거 옛날 국민체조 했던 거하고 똑같은 그렇지, 거네. 그렇지, 그렇지. 하나. 우산을 활용한 노적기 운동은 하나. 상체 순환을 도와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한 열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언니 혈액순환도 잘 시켜주고 몸에 나는 열을 발산시켜줘서 좋은 것 같아. 집에 가서도 꾸준히 해봐. 아 그러게 나 집에 가서 꾸준히 해야 되겠네. 나도 하나 둘 하나 소화도 둘, 되고 갱년기로 쌓인 스트레스 둘, 해소까지 하나, 일석이조네요. 하나 둘 다음날 아침부터 산책에 나선 오은이 건강인.
시간 날 때마다 근처 공원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색칠 공부. 이렇게 알록달록 색을 칠하면요. 심리적인 안정감도 들고요. 마음을 다스리는데 아주 좋아요. 일상생활을 즐기면서 갱년기 유산균 YT1의 섭취도 잊지 않는데요. 갱년기 유산균 YT1은 과다 섭취 시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권장량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